이번 전시는 총 36분의 지진자분들의 어떤 그 거기에 담긴 이야기들과 그 다음에 사연에 집중을 해서 저희가 전시를 구성을 하였고요. 그 중에서 좀 저희가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들은 기증자분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우리 박물관에 기증을 해주셨는가에 특히 집중을 했습니다. 전시품 중에서는 그 일본에 계시는 제일교포 기증자로 이창실 선생님 계세요. 그분께서는 2014년도에도 한국 우편 절수첩이라는 중요한 자료를 기증해 주셨는데요. 이번에도 2015년도에도 여러 점의 그 자료를 기증해 주셨습니다. 독도 소인이 찍혀있는 우편봉투 같은 경우에도 원래 한국의 것이니 한국에 돌아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본인이 기증하는 것이 본인이 그 수집에 대한 열정과 그러한 그 어떤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함께 전달하는 데 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하셨습니다. 그리고 그 멀리 미국에서도 기증이 이어졌는데요. 프리실라 웰번 애비 여사가 본인의 아버님이 미 군정청 시절에 재직하셨을 때 그 수집하셨던 자료들을 300점 이상이 되는 자료들을 기증해 주셨습니다. 그 웰번 가문은 할아버님께서는 선교사 생활로 구한말에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사 생활을 하셨고요. 아버지는 194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에 와서 미 군정청 통역관으로 봉직하셨습니다. 그 당시 자료들은 그 광복 이후에 우리나라 상황을 조망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. 스페인에서 2014년도 우리 박물관에서 그 세계의 소금 조사 사업을 진행할 때 그 연부의 집 회장님께서 기증해 주신 소금배가 이목을 끄는데요. 그 소금배는 처음에는 그 실과 나무로 그 배의 형태를 만든 다음에 그 염전에다가 며칠씩 담가두어서 소금 결정을 그 배에다 입힌다고 합니다. 우리나라 염전과 달리 스페인 염전은 한 50cm 정도 되는 소금배를 아주 푹 담가 놓을 수 있을 만큼 깊이가 깊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합니다. 기증자 부부 중에서 남편분과 그 다음에 아내 되시는 분과 관련된 결혼과 관련된 자료들을 기증해 주신 분이 계신데요. 두 부부에게 굉장히 의미 있고 뜻깊은 자료지만 이것을 박물관에 기증해서 함께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. 그래서 모두 각각의 사연들이 모여서 개인의 어떤 그 사연들이 모여서 우리의 역사가 되는 과정을 이번 전시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보통 기증자분들께서 박물관 문을 두드리실 때는 본인이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었던 자료들이 다른 관람객들이나 일반 국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또 이것들이 박물관에서 잘 활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증을 해주십니다. 1964년도에 우리 박물관에 기증이 처음 시작된 이래로 총 1,051분의 기증자분이 우리 박물관에 4만 3천여 점의 자료를 기증해 주셨습니다. 이 수량은 박물관 전체 소장품의 35%에 해당하는 굉장히 많은 수량입니다. 우리 민속박물관은 기증자분들의 이러한 그 뜻을 받들어서 후대에 우리 역사와 그 다음에 문화를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. 이번 전시를 통해서 기증자분들의 이런 나누고자 하는 그런 공유의 의지를 함께 향유하시고 기증 자료들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